제가 이곳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유타주에서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다시금 선교지 우간다로 가게 되어졌습니다. 우간다에 갈 때에 제 막내가 두 돌이 지나죠. 두 돌. 예, 두 살짜리가 있었어요. 그 애를 데리고 중학생짜리가 8학년짜리가 있었는데 어디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써니힐즈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학교에 맡겨놓고 게스트하우스를 라디오 코리아 통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지고 맡겨놓고 그래 가게 되었습니다. 그래 갔을 가게 될 때 다른 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아들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이렇게 기억되는 그 메시지가 그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라고 할 때 아이가 180파운드 아니 저기 또 훨씬 넘죠. 한 107호가 지금 넘어요. 그 큰 덩치 큰 아이가 아들을 버려두고 선교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? 하면서 그렇게 울먹이면서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그 모습과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. 세월이 흘러서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. 너 어떻게 살았니? 너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했니? 아빠, 내가 내 친구들 전부 다 마리아나 하고 그래서 그 가루를 또 마약도 하고 가루를 앞에 책상 앞에 딱 두고 빨대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면서 그렇게 다 했지만은 다 나보고 하라고 권유했지만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 한 번도 안 했어요. 그것을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냥 내가 싫어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가서 보니 내 마음에 그런 것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.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 같아요. 그런 고백을 들어봅니다. 여전히 믿음의 아주 낮은 자리에서 허우적 끓이고 그 아들이 이제는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. 지금 제가 플로턴의 그 아들 집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식도 이곳에 남겨두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프리카에 발을 디디려 갔습니다.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, 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, 또 우리를 그 선교 현장에 보내신 그 하나님, 그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.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한 명 한 명씩 귀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하고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불러주셨어요. 우리 부름받은 자들은 그 불러주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. 여러분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미국 사느냐 가나다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 이 삶의 터전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여주 동행의 그런 체험을 날마다 하느냐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. 그렇습니까? 여러분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십니까?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습니까? 그렇다면 여러분 참 귀한 사람입니다.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고려된 사람.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.
정말 여러분의 살아가는 현장, 제가 여러분 이름도 다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이미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살고 하셨는데 정말 귀한 자들입니다. 그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.